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다만 이 호남고속철은 정말 참여정부가 국가기능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0.3일 밖에 나오지 않았던 사기거든요. 이것이 1이 돼야 사업성이 있어서 시행이 되는데 0.3일 밖에 돼야 안다. 그래서 모든 관료들이 모든 부처에서 반대하고 나섰던 사기인데 바꾸겠다든지 그것 때문에 또 정부가 우왕좌왕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이라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예방위에 걸려 있는 대전, 충북, 충남, 또 전남북, 광주 우리 이 단체 장님들이 다 우리 당 소속입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조속하게 이분들 함께 협의하고 또 이렇게 관계 전문가들까지도 이렇게 또 언어를 모아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겠고 기본은 고속철이라는 것이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부산 경북 고속철 같은 경우도 중간에 많은 일을 격려하지 않고 서울 부산을 거기에 뭐 일부 노선을 뭐 바꾼다는 데 대해서 그렇다면 추천하죠. 뭐 말하자면 그 이용객에 대한 주계라든지 그로 인한 무슨 뭐 수익이라든지 그 때문에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또 줄어드는 또 뭐 요금이라 이런 것에서 추천하고 전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이렇게 점검하면 그런 함께 되는 거.